상대방이 10회 이상 브레이크를 밟으며 진로를 방해하고 창문을 내린 후 무언가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창문을 내리고 손가락 욕까지 했는데요. 합의 없이 민사소송 진행하고 싶습니다. 가해자는 단순 보복운전 관련으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어떤 죄목으로 고소가 가능하며 민사소송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보복운전 정말 요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내주신 분께서도 좀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자, 우선은 보복운전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부터 알아볼까요? 네, 그 보복운전이라는 거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해서 네.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통계, 특수폭행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한 사람을 콕 찍어서 그 사람에게 행한다는 점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하는 난폭운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처벌 범위가 아까 말씀드렸던 상해, 폭행, 협박, 손괴의 행위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어떻게 처벌이 이루어지냐면 첫 번째로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복운전 중에서 특수상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은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요. 예. 특수폭행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협박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손괴에 해당하는 행위면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할 수 있고요. 형사처분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네. 우리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운전면허 취소 뭐 이런 부분도 고민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행정처분이라고 하는데요. 사건으로 일단 입건만 되어도 벌점 100점을 부과받게 되고 100일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되고요. 네. 만약에 보복운전이 도를 지나쳐서 구속까지 이르렀다고 하면은 그 즉시 운전면허 취소가 되고 결격기간 1년을 부과받게 되는 행정처분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운전이다 보니까 처벌 수위가 그렇게 낮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좀 센 편인 것 같은데 예전에 배우 최민수 씨의 경우 또 이런 일이 있었죠. 뭐 특수협박죄, 특수재물손괴 뭐 여러 가지 죄목의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최윤수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렇게 복합적으로 된 걸까요? 네,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협박이나 특수재물손괴의 경우에 예. 구속요건을 보면 다중 또는 다중의 그러니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네. 그다음에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폭행하거나 재물손괴하는 경우입니다. 위험한 물건을 그렇죠. 소지하고요. 그걸 자동차를 가지고 위험한 예. 물건에 해당된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예. 보복운전의 여러 가지 사례 유형 중 대부분을 보면 저도 예전에 이런 경우를 당한 적이 있는데 아 그러셨군요. 차량을 추월해서 앞에 가서 급제동을 하게 되면 뒤에 깜짝이죠. 너무 위험하죠. 그다음에 네. 차를 막고 위협을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 욕설을 하는 경우 예. 그다음에 차량을 뒤쫓아 고의로 이렇게 충돌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정말 큰 사례 위협이 되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으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에서 옆에서 앞에 추월해가지고 딱 바짝 붙여서 내려서 나와가지고 위협을 한다고 그러면 특수, 네. 협박 그다음에 만약에 거기서 폭력을 했다고 하면 뭐 폭력 막 차로 부딪히던 특수 폭행이라든지 특수 재물 손괴라든지 이런 죄명이 붙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가중 처벌이 되는 거겠죠. 예. 가중 처벌이 돼서 네. 그렇게 처벌을 받은 거였군요. 네. 자, 일단 저희 상담자분이 가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합의를 안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저희가 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그 예. 양형 기준에 관해서 설명을 한번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합의라는 건 그런 겁니다. 기본적인 양형에 대한 기준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감경인자, 가중인자 중에서 감경요건에 해당하는 건데 합의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뭐 몇몇 범죄를 제외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는 아니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합의가 없다고 하면은 감경요건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부분 오히려 네. 피해자가 뭐 엄벌에 처해주세요라고 진정서 제출한다고 하면은 가중요건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민사소송 진행 절차가 궁금하다라고 마지막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일단 혼자서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뭐 이런 소송 혼자 할 수 있나 이런 얘기를 좀 나눴던 것 같은데요. 어떨까요? 네, 아마 질문을 지난 시간 방영되기 전에 하신 것 같아요. 아마 네. 보셨겠죠. 민사소송에서 이제 보통 이제 나 홀로 소송이라고 하는데 네. 혼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기존에는 뭐 서류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제 전자소송이 보편화됐기 때문에 전자소송 그 다운로드를 받으셔가지고 네. 거기에 기본 양식 이 경우에는 이제 위자료 청구 소송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액을 청구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형사 고소를 하셨다면 그 고소에 대한 증거들을 가지고 민사에다가 그 해당 프로그램에 고소장을 접수를 하시면 바로바로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네.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인가요? 예,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형사에서 보복운전으로 인해서 특수협박이라는 뇌물손괴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나게 되면 그걸 근거로 해서 전자소송 들어가셔가지고 그 양식에 맞게 간략하게 내용을 정하시면 돼요. 그 정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당했다. 이거에 대한 손해는 얼마다. 그거에 대한 위자료는 얼마다. 그러면 거기 인지대 송달료 계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바로 입금하셔가지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간단할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해보면 또 그 다음에 수월하니까 일단 잘 진행하셔서 손해배상도 다 받으셨으면 좋겠네요.